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축수비수 김진수가 또다시 부상당하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대한민국 대표팀과 엘살바도르의 A매치 평가전에서 김진수가 부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한 김진수는 측면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리는 등 팀의 공격에 힘을 보태며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상대팀 코너킥 상황에서 볼을 걷어내는 중 같은 팀 이재성과 부딪히며 얼굴이 부어올랐고 곧 교체되면서 그라운드를 빠져나갔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김진수는 광대, 턱, 안화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이 필요하다 전해졌습니다. 김진수는 지난 3월 콜롬비아의 경기에서도 부상을 당하며 조기 교체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후반 막바지에 상대팀 세트피스에 당하며 1대1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주축수비수 김진수가 또 큰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